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원가 했으니까 이제 관리 회계. 이 부분이죠. 그죠? 예, 관리 회계 부분. 그 관리 회계에서는 그죠? 첫 번째 표준 원가가 있다. 표준 원가. 두 번째는 전부 원가 계산과 직접 원가 계산. 세 번째는 손익분기점 있죠, 그죠? 손익분기점 분석. 그네 번째는 이제 우리, 그죠? 뭐 의사결정. 주문이 들어왔는데 수락할 건지, 거절할 건지, 그죠? 요네 가지 파트잖아. 이거는 표준하면은 가수가 임신했다.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율 차이, 시간 차이, 그죠? 이렇게. 알죠, 그죠? 가격 차이 하는 거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수량 차이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율 차이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시간 차이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여기다가 가격에다가는 수량, 수량에다가는 가격, 임률에다가는 시간, 시간에다가는 임률, 그리고 실표, 실표. 알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표준 원가 계산이다. 전부와 직접에서는 원가 요소 4개 기억하자. 그죠? 뭐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또. 이게 빨리 안돼 있으면 안 되지. 변동 간접비, 고정 간접비. 이거 다 하마 전부, 요거 하면은 직접. 그죠? 원가 요소 4개. 손익분기점 나왔다. 그죠? 이거 PQ. 단가 수량 고정비 요거 변동비 여기다 목표이 요거는 세전 그죠? 알겠죠? 그죠? 요래서 대입하자. 자,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보니까 예, 95번을 먼저 볼게요. 95번. 95번은 표준원가 계산이다. 그죠? 표준원가 계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건데 문제를 보니까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 이걸 우리가 물론 다른 말로 우리는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한다, 그죠? 요거 두 개를 우리는 재료비 차이다, 요거 두 개는 노후비 차이다, 그죠? 알았죠? 예.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가격 차이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그죠? 대입하면 되겠네. 자, 읽으면서 대입하면 된다. 그죠? 제품 1000개를 만드는데 직접 재료비는 실제 수량, 이게 킬로그램 나왔네. 그죠? 만 킬로그램이고 단가는 12원이다. 그죠? 그럼 실제 수량은 만 킬로다 말입니다. 만 킬로, 만 킬로그램이고 실제 단가는 12원이다. 요게 12원이란 말이네. 그죠? 그럼 만 킬로니까 요것도 이해했잖아. 실제 같은 말. 요거 요 같잖아. 그죠? 요것도 만 킬로. 다음, 표준. 표준은 한 개당 9킬로죠. 그죠? 한 개당 9킬로. 한 개당 9킬로인데 몇개 만들었습니까? 문제 1타가 나와야지. 몇개 만들었죠? 1000개 만들었잖아. 한개 만드는데 표준이 9킬로 들어간다. 천개 만드는 몇 킬로? 9000킬로. 그게 표준이라 이 말, 표준. 알겠죠? 표준은 한개 만드는데 9킬로. 천개 만들었으니까 9000킬로. 그게 표준이다. 알겠죠? 그 표준 단가는 킬로당 3원이 13원이라 그랬네. 요게 13원이다.
여기 13원 다 나왔네. 표준 가격, 표준 같은 거잖아. 끝났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요게 1원, 요게 1원이고 만 원이니까 만 원 나왔다. 그죠? 만 원인데 실제가 작으니까 뭐죠? 유리. 요거 천 원, 13원이니까 만 삼천 원이잖아. 그죠? 실제가 크니까 분리. 요게 크면은 분리, 요게 작으면은 유리. 그죠? 알았죠? 끝났다. 요거 답 찾으면 되겠네. 몇 번? 2번. 2번이죠. 그죠? 가격 차이는 만 원 유리, 수량 차이는 만 삼천 원 불리한 차이다. 알겠죠? 요게 표준이다. 나머지도 시에 대입하면 되고. 다음. 그 노후비 차이도 있고 제조관점 차이도 있습니다. 예산 차이, 뭐 조업도 차이, 능력 차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예. 전에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괜히. 예. 다음 이번에는 93번 문제. 93번 보세요. 전부가 직접이다. 그죠? 원고에서 4개 암기해야지. 그 암기할 거 지난번에 우리가 A4, A4 이제 잊어버렸습니까? A4 만들어놨죠. 그죠? 그거 암기하면 되잖아. 그게 자꾸 이걸 자꾸 자주 보면 돼요. 자주 보면은 하루에 한번 봐서는 다 암기되어 있을 거고. 요거 네 개 암기하고 있다가 이거 다 담아 전부 요거 담아 직접이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기본. 식 만드는 거 기본. 응? 이런 거. 기본에 충실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은 93번에 보니까 묻는 말 보세요. 변동에 의한 기말 얼마고 뭐 변동 이 말이잖아. 이 변동이 같은 말이다. 그죠? 일단은 여기 지금 단가가 얼마인지 보세요. 그거 보니까 재료비는 얼마? 한 개당 400원이고 노무비는 한 개에 300원이고 변동 간접비는 한 개 얼마? 200원이죠. 지금 변동은 이건 이건 이거네. 한 개 얼마? 900원이네. 그죠? 900원 나왔네. 몇 개? 기말에 몇 개 남았습니까? 지금 남았는 거 5천 개 만들었다가 4천 개 팔았으니까 1000개 남았죠? 얼마짜리가? 900원짜리가. 아니지, 아니지. 900개가. 900개 지금 있잖아. 그죠? 말 잘못했습니다. 900원짜리인데, 900원인데, 한 개 900원짜리가 몇 개 남았죠? 1000개. 얼마? 90만원. 답. 이것만 알면 쉽잖아. 그럼 만약 전부 계산을 물었다. 그러면 전부 요까지 더 해줘야 되지. 요거, 요거, 요거. 요 계산 해줘야 되잖아. 그죠? 고정 간접비 보니까 100만 원이지. 그 100만 원이라는 거는 거기는 옆에는 단가고 고정비는 금액이니까 몇 개 만들었죠? 연간에 5천 개 만들었죠. 한 개 얼마짜리다? 200원짜리란 말이잖아. 그죠? 200원. 1년에 5천 개 만들었으니까 그 돈이 100만 원이니까 알겠죠? 예, 이래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부 일단은 몇 개, 한 개 얼마? 1,100원 치잖아. 5천 개 만들었다가 4천 개 팔 내나 900개 남았네. 얼마? 99만 원. 그 전부는 99만 원이다. 그죠? 직접은 직접이나 변동은 같은 말이고. 알았죠? 이거 다 담아 제조원가. 알겠죠? 자, 94번. 크기 비교다. 우리 크기 비교잖아. 고정 간접비 곱하기 생생판 생판 요게 차이다. 그죠? 물론 항상 우리 시험에는 전부가 큰 게 나온다. 요게 크니까. 판매량보다 생산량이 크니까 항상 전부가 크다 그랬습니다. 이 크다 하면 이만 100% 나올 겁니다. 예, 나오니까. 요 문제를 잘 보세요. 뭐를 묻고 있죠? 지금 묻는 말이 요거 살짝 변형해놨네. 요거 묻는 게 원래 이건 물어야 되는데 요거 안 묻고 요거 한번 구해봐라. 이랬네, 그죠? 원래 알면, 기본만 알면 이런 거야, 그죠? 약간 응용한 거야. 2, 3은 6인데, 요거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건데, 그죠? 이거 나누면 되지, 그죠? 6 나누기 3 하면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 구해봐라 했죠, 그죠? 그들 대입할게요. 생산량은 몇 개죠? 15,000개죠? 15,000개에 15,000개인데 판매량은 몇 개? 12,000개다. 그죠? 요래 하니까 그 전부와 직접의 차이가 얼마죠? 보세요. 전부 얼마 크죠?
전부는 1200만 원이고 변동은 825만 원이잖아. 얼마 빼면 되죠, 그죠? 얼마? 375만 원 나왔더라, 이 말이지. 그죠?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뭐, 아, 나는 이거, 이런 계산 잘 못 하겠더라. 그럼 대여가 되지, 뭐. 1번부터. 그죠? 1번에 답 얼마? 5,500만 원 여어가지고 15분의 3, 5분의 1이네. 5로 나누면 되네. 그죠? 여기 5분의 1이잖아. 그죠? 15분의 3천이니까 약분 5분의 1이잖아. 그죠? 이런 거는, 이거나 이해해야 되니, 5, 7, 2, 3, 15, 5, 25, 750만 답 넣어버리네. 그죠? 답은 750만이 아니고 1850만이다. 그죠? 5분의 1이니까. 그죠? 에. 1000, 이거 곱해야지. 나는 계산 잡아야 5분의 반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1분의 5니까 곱해서 5, 3, 15 하니까 1875만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요거는 차이 분석이다. 그죠? 다음에 이제 손익분기점 보세요. 그 96번. 한 개에 5원에 판다. 한 개에 5원에 판다 그랬네. 이거 한 개에 5원에 판다 그랬네. 이게 나왔네. 단가가 나온다. OQ. 그죠? OQ는 고정비가 얼마죠? 얼마 나왔죠? 그게 200만 원이네. 고정비 200만 원에다가 변동비, 변동비는 몇 프로? 60%. 요 OQ의 60%가 원가라 말입니다. OQ의 60% 얼마? 3Q. 이래 아니고 나서 이게 본전이잖아. 그죠? 이익을 내가 얻고자 한다. 얼마? 300만 원 이익을 얻고자 한다. 300만 원 이익을 얻고자 한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 Q 값 끝났다. 그죠? 구할 수 있죠? 이 Q 값이야 500만 원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500만 원 이거 빼야 되잖아. 그죠? 나누면 얼마? 250만. 그죠? 몇 번? 답 몇 번? 몇 번? 1번 카면은 틀립니다. 왜? 묻는 말을 봐라 그랬잖아. 묻는 말. 뭘 묻고 있습니까? 매출액 얼마고 묻잖아. 그죠? 요거는 Q 값은 250만 개라는 이야기잖아. 한 개 얼마짜리? 한 개 얼마짜리? 5원짜리에 판다 그랬잖아. 250만 개니까 얼마? 1250만 원. 몇 개 팔면 되느냐 물었다면 250만 개인데 매출액을 묻고 있잖아. 5 곱하기 요거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묻는 말을 잘 봐야지. 답은 5번입니다. 5번 알았죠? 그래 제가 항상 조심할 거 묻는 말 알겠죠? 그 우리 공부는 이제 시험 다 돼 갑니다. 그죠? 예, 그럼 한 일주일 이제 남았으니까 기본에 충실해서 예, 확장하지 마세요. 공부했던 것보다 충분합니다. 그걸 자꾸 이제 반복하시고 시험장에 가면은 묻는 말 요거 항상 조심하시고 그 빨리 풀자 그랬죠. 알겠죠? 빨리 풀어야 돼요. 느긋한 마음을 보면 안 되고 풀다가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두 번 풀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안 풀린 건 넘어가야 되고 다음 하나 더 97번 보세요. 매출액 나왔네. 매출액 나오면 어떻게 한다? 1Q. 그죠? 1Q. 단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매출액 나왔다. 1Q로 시작하자. 1Q. 1Q는 고정비가 얼마? 20만 원이죠. 고정비 20만 원. 변동비는 얼마? 변동비는 4조만 주어졌죠? 자, 그런데 1Q가 1Q 우리가 매출액 50만 원을 1Q로 넣었으니까 요거는 변동비 45만 원이죠. 몇 프로 이야기죠? 90%. 몇 Q? 0.6Q 돼야지. 알겠죠? 매출액 50만 원 우리가 1로 뒀잖아. 변동비 45만 원 0.6Q. 요 숫자는 한 요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뜻이 뭐냐 하면은 0.9원에 샀다가 1원에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45만에 샀다 사와서 50만을 판다는 이야기니까 항상 요 숫자가 작아지는데 그래야 이익이 나오지. 여기다가 또 뭐가 있죠 그게. 영업이익 얼마고 물어봤네. 어, 이익 얼마고 무섭니다. 이익 얼마고 X. 자, 이렇게 지금 주어졌다고 그죠. 문제가. 응? 지금 모르는 게 두 개 나왔잖아. 식은 하나인데 모르는 게 두 개 나왔다. 이건 못 풉니다. 풀 수 없지. 그죠? 못 풉니다. 이렇게 안 되잖아. 그죠? 요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풀려야 되는 요 숫자 하나만 나와야 되지. 이런 게 미지수가. 이게 두 개 나와. 이것도 모르잖아. 못 풉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아, 이거는 여기에 대입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손익분기점의 기본 가정이 있죠. 그죠? 기본 가정의 문제구나. 요래 아셔야 되죠. 그죠? 뭐냐 하면은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고정비를 빼면은 요게 뭐죠? 이익이죠. 이익이 제로 되는 게 뭐더라? 손익분기점이잖아. 본전. 그죠? 우리 본전이라는 거는 이익이 제로 되는 거다. 그죠? 여기다 집어여차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알겠죠? 요 원리는 뭐냐 하면은 매출액에서 요거 빼면 이게 제로 나와야 되죠. 제로 나올 때 요게 뭐다? 본전이잖아. 요 매출액이 만약에 30% 증가하면은 변동비도 30% 증가하고 요게 20% 감소하면은 요것도 20% 감소하고 요거는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 원리 알죠? 그죠? 기본 가정. 매출액의 변동비는 비례하지만은 고정비는 불변, 고정되어 있다. 요거에 대입하면 돼. 요래 풀리면 다 풀리면. 자, 보세요. 지금 그거 보니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50만이라고 그랬죠. 요게 본전이 50만원씩 팔면 본전이다. 이 말이에요. 본전. 그죠? 50만원씩 팔면 본전이다. 그때 고정비가 20만원이더라. 요게 20만원이라면은 본전이라는 건 이게 제로잖아.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나와야 되죠? 30만원이잖아. 알겠죠? 그죠? 요렇게. 이게 제로 나와야 되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변동비가 얼마라면은, 요게 얼마라면은, 45만 원이라면은, 요거 얼마고 이런 거 묻잖아. 그죠? 그래, 이제 식을 세워보고, 손익분기점 PQ에다 넣어보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요래 집어여만 다 100% 풀립니다. 알겠죠? 예. 그, 요런 문제는 요 집어여만 안 풀려요. 왜냐면 식이 두 개 넣으면 못 풀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원래 알겠다, 그죠? 30만 원이 45만 원 됐다는 거는 몇 프로 증가했죠? 50% 증가했잖아. 그죠? 그 이것도 50% 증가되어야 되죠? 이거는 그대로. 고정비는 그대로. 그죠? 50% 증가하면 얼마죠? 75만 원. 요거는 그대로. 얼마? 20만 원. 그럼 75만 원에서 65만 원 빼면 얼마? 10만 원. 답이다. 알았죠? 예. 이건 얼마인가 물어봤잖아. 이렇게 구합니다. 예. 하나 더. 98번. 손익분기점 문제 하나 더입니다. 자, 이 문제도 딱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묻고 있네. 아하. 이것도 요거는 두 개를 같이 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알았죠? 예. 보면서 풀어볼게요. 일단은 자, 그 문제 보니까 우리가 이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거 이 식을 이거 있잖아. 이거. 요거 있죠. 그죠?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우리 요거 약간 우리가 이제 요 가운데 하나 집어넣을 거 있잖아. 뭐가 있죠? 공원이. 알죠? 그죠? 요 사이에 공원이익이잖아. 그죠? 그걸 엮는 걸 내가 식을 요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우리 이래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나눠가지고, 그죠? 매출액에서 변동비까지만 뺀 거. 그죠? 여기까지만 빼면은 뭐라 한다? 공헌이익. 그죠?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은 요게 영업이익이죠. 요렇게 나눴다, 그죠? 식을. 아, 식이 뭐, 식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요런 모양을. 그죠? 여기까지 나눠봤잖아. 요까지 빼면 공헌이익이다. 이거 알고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물으니까. 일단은, 예. 자, 보세요. 지금 매출액 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만 원.
변동비가 얼마? 6,000원. 고정비 얼마? 2,000원 그랬습니다. 그럼 공원이건 얼마? 4,000원이지 뭐, 그죠? 만원에서 6,000원, 4,000원 맞잖아요. 여기서 빼면 얼마? 이거 얼마? 2,000원이죠. 그냥 알겠죠? 몇 개 판다 그랬죠? 몇 개? 몇 개? 100개 판다 그랬잖아. 그죠? 100개죠, 그죠? 자, 100개 팔 때 만 원이면은, 요게 100개면 한 개 얼마짜리? 한 개 100원짜리지, 뭐. 요것도 100개 팔아야지. 요거는 그러면 한 개 얼마짜리? 60원. 맞죠, 그죠? 100개 판다 그랬으니까. 요거 100원, 요거 100개면 한 개 얼마? 요건 얼마? 40원이겠지, 뭐. 100원이면 40 나오잖아. 요거 한 개당 100개. 한 개당 100원, 60원, 40원이니까 10만 원, 6천 원이 나오잖아, 그죠? 문제가, 알겠죠? 일단은 요래 나왔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자, 이제 묻는 말 한번 볼게요. 100개 팔고 있는데, 매출액은 만 원, 변동비 6천 원, 고정비 2천 원이다. 다음에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변동 비율은 60%다. 변동 비율은 변 매출에 대한 변동비 만에 대한 6천원 몇 프로? 60% 맞네. 단위당 한 개 공원 여기 있잖아. 한 개 얼마? 40원 맞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천원이다. 그거는 계산해봐야 된다, 그죠? 네. 매출액 물어봤으니까 매출액은 나왔다, 그죠? 한 개 100원에 판다 그랬잖아. 100큐. 100큐, 넌 고정비 얼마? 2,000원. 변동비 얼마? 변동비는 60%잖아, 그죠? 그 100큐에 60%는 얼마? 60큐. 요래. 알겠죠, 항상. 여기까지 이익이 없는 상태, 여기 본전이잖아. 그죠? 본전. 이익이 없는 상태 본전이니까, 이때 큐가 얼마죠? 2,000 나누기 40원이 얼마? 50이 나오네. 50이 팔면 본전인데, 요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냐 물어보면은, 50이 팔 때 본전인데, 한 개 얼마짜리? 100원짜리잖아. 얼마? 5,000원? 요게 본전이다, 그죠? 요게 손익분기점. 본전 매출액은 5,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손익분기 매출액 5,000원 맞네? 지금 98번 문제는 여러 가지 모양 문제지. 이걸 이제 시험에는 이 중에 하나만 나와. 하나씩만 나옵니다. 알겠죠? 우리 문제 연습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다. 그죠? 4번 안전한계율 나왔죠. 보세요. 안전한계율도 따로 또 시험 나오잖아. 그죠? 안전한계율. 어? 자, 보세요. 안전한계율이라는 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다.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액에서 본전을 뺀 거. 그죠? 본전 뺀 거잖아. 지금 이 문제 매출액 얼마? 만 원이죠. 매출은 만 원 맞잖아. 본전 방금 계산했잖아. 얼마? 5천 원이잖아. 요게 안전한계다. 만 분의 5천 몇 프로? 50%. 요걸 안전한계율. 알았죠? 본전이 5천 원이니까. 50%. 어, 틀렸네. 틀리네, 그죠? 틀렸다. 매출액이 7,000원이라면 이익은 800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요거. 요거 똑같습니다. 예. 요래 해도 되고, 요래 해도 되고. 자, 보세요. 요게 얼마라면은? 7,000원이라면은? 변동비도 비례하잖아. 요거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죠? 그죠? 요게 만 원이 7,000원 되었다는 거는 몇 프로? 70% 되잖아. 요게 70%다. 요것도 몇 프로? 70%. 요거는 고정되어 있죠. 그대로. 요거 70%는 얼마? 6, 7이 42, 4,200원. 고정되어 있으니까 얼마? 2,000원이다. 됐죠? 그 이때 공원 이익을 물었다면 얼마? 공원 이익은 얼마? 2,800원. 이익을 물으면 얼마? 빼니까 얼마? 800원이네. 800원 맞네. 맞잖아. 그죠?
요게 70% 아마 요 70% 요는 고용돼 있잖아. 그죠? 예. 이 하나하나가 문제 한 문제씩입니다. 알겠죠? 그 이 다섯 문제다 이 말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하나하나 아, 요렇게 문제 나온다. 그죠? 됐죠? 자, 이래서 우리가 손익분기점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예. 그 마지막에 보니까 의사결정 나왔네요. 그죠? 의사결정 보세요. 의사결정 우리 회사가 제품을 내가 만들고 있다.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외부에서 그죠? 그 외부에서 예, 구입한다면은 이거 어느 게 유리하냐 이겁니다. 그죠? 자, 내가 지금 잘 보세요. 만들고 있다. 4천 개를 만드는데 제조 단가가 다한 것 같다. 그죠? 한 개 얼마짜리죠? 한 개 얼마짜리? 재료비가 300원, 노무비가 200원, 변동간접비가 100원, 고정간접비가 200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얼마? 800원 가면 안 된다 그랬지. 고정비 우리 집세는 어차피 들어가잖아. 내가 만들나 외부에 주문받으나 집세는 들어가죠. 그죠? 고정비는 제외하고 하자. 알았죠? 방법은 우리가 이걸 포함해도 되고 제외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알겠죠?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그동안 해왔잖아. 왔네로 할게요. 우리 의사결정할 때는 고정비는 제외하자. 어차피 양쪽 다 들어가니까. 알았죠? 고정비 제외하고 나면은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600원이잖아. 4천 개 600원이면 얼마죠? 얼마죠? 4천 개 600원이면 한 개 600원이면 얼마죠? 돈이 얼마? 240만 원이죠. 그럼 내가 만들면은 지금 현재 4천 개를 만드는데 돈이 240만 원 들어간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만들는데 알겠죠? 그 거래처에서 자기가 납품하겠대. 이 사람 자기가 내가 해줄게. 이 사람이 그죠? 내가 해줄게 이 말입니다. 4천 개를 자기는 얼마에 납품하겠다? 750원에. 이 사람은 4천 개를 자기가 750원에 납품해 주겠답니다. 돈이 얼마죠? 300만 원. 오, 이거는 거절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만들면은 240만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죠? 만들어 주겠대. 내가 거기서 주문하면은 외부에서 내가 구입하게 되면은 300만 들어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 거절해야지. 그죠? 당연히 거절해야 되는데 요걸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아래와 같이 절감할 수 있다. 그죠? 그게 밑에 나와 있잖아. 첫째, 임대 수익 얻어졌다. 내가 만드는데 장소가 필요한데 내가 안 만드니까 그 장소를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 그죠? 그 임대 수익이 얼마 들어갑니까? 25만 원 들어간다. 빼야지. 그죠? 요거 빼고 임대 수익 빼고 또 하나 있다. 그죠? 보니까 또 하나 있네. 고정 제조 간접비를 단위당 한 개당 100원만큼 회피 가능하다.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 그 돈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죠? 한 개당 그래 단위당 그랬으니까 한 개당 100원 그랬습니다. 몇 개죠? 4천 개. 얼마? 40만 원입니까? 이거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죠? 빼고 나면 얼마죠? 235만 원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자, 어느 게 유리합니까? 이게 돈 적게 들어가잖아. 여기 얼마 유리하죠? 5만 원 유리하다. 답입니다.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5만 원 유리하다. 답은 2번 되겠네요. 그죠?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의사결정인데 매년 나오진 않아요. 요게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예? 따문따문 나옵니다. 매년 나오면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기까지 뭐 과정은 다 한 번씩 짚어봤습니다. 그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그 시험 때까지는 우리 요래 알겠죠? 충실하시고 시험장에 가서는 요렇게 알겠죠? 두 가지 조심하시고
그 마무리 이제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잘 하셔서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죠. 그죠? 예,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